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국민주의안 과연 했네요. 근데 하나만 했네요. 이놈의 쉔끼. 뭘 보라, 그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배. 하면 되나요? 배가 영어로 뭔지 알아야죠.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오케이. 배를 좀 봐. 그게 어떻다. 오, 제트, 막, 뭐, 되게 빠른 건가 봐. 그래서 거기서 빠르다? 그거 빠르네요. It's fast.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배가 있다. 그걸 뭐라 그런 다음에? Look at the boat. 그것이 어떻다? It's fast. It's fast. 오케이. 민주 소리 내면서 복습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말해야 돼. 영어는 말 배운 거야. 말 배우려면 따라서 말을 해야죠. 그다음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근데 되게 느린 기차인가 봐.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It's slow. 오케이. 그래서 기차 좀 봐라. Look at the train. 그거 느리네. It's slow. It's slow. It's slow. 오케이. 계속해서 그 제트기 좀 봐.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오케이. 제트기니까 당연히. It's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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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ast. 그거 빠르네. 오케이. 그래서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가 왜그 배를 보라는 뜻이 되느냐. Look at의 뜻이 무엇 무엇을 보다란 뜻이고, the는 그란 뜻이고요. boat는 배니까 이게 look at the boat, 그 배 좀 look at 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시예요? 당연히 하다시죠. 뭐뭐를 보다인데 어떤 시겠어요? 하다시죠. 전번에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로 시작했습니까? 하다시로 시작했습니까? 뭐뭐 좀 하세요 라고 뭐 하는 표현?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거라, look at 하거라, 보거라, the boat. 그 다음 it's fast의 뜻은 그것은 빠르다라는 뜻인데, 왜 it's fast가 그것은 빠르다라는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또 얘기할게. it is의 줄임말이고, 원래는 it is fast죠? fast 뜻이 뭐예요? 빠르다가 아니죠. 빠른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차? 빠른 차. 어떤 배? 빠른 boat.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네? 비동사 있네. 그러면 비 어떤은 뭐 된다? 아, 물어보는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어떻다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그러면 is fast의 뜻이 뭐겠어요? 빠르다. 그래서 is의 뜻은 그것이고요. It is fast가 그것은 fast하다. 그것은 어떤 이다, 빠른 이다, 빠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보다라는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 다음에 더는 그란 뜻이고, train은 기차니까 look at, 보세요, the train. 그래서 look at은 보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놔두세요. 잘 주인 찾아가겠죠. look at의 뜻이 보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하는 문장?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문장이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s slow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느리다 라는 뜻인데 느리다 라는 뜻인데 slow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느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됐어요? 하다시인 느리다가 되는 거죠. 그것은 it은 그럼 뭐 대신 왔어요? it은 the train 대신 왔죠. 원래는 the train is slow.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look at the boat it's fast 해서 이번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boat is 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단어도 봐야 되겠죠? 되게 좋아하네요? 이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물 쉰기. 오케이. 그래서 기차? 트레인. 어떻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지 않나요? 트레인. 그러면 트레인 하면 되겠네. 트레인.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느린. 슬로우 모션 몰라? 슬로우 모션. 슬로우. 슬로우. 어떻게 쓰면 돼요? S L E O slow slow 이렇게 쓰죠. 물론 S L O E도 slow 소리 나겠지만 S L O W도 slow라는 소리가 날 거고 느린이란 뜻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써야 되겠죠. 오케이. 달팽이는 느린 동물이다라는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달팽이가 뭔지 몰라. 맞든 틀리든 읽어야죠. 다 파닉스 A레벨, B레벨을 샜는데. 알았다. 자기 거 집중. 달팽이도 배웠었어요. 여기 다 써있잖아 이렇게. 아 망했다. 민주는 뭘 딱 배워요. 뭐야 정확하게 똑같은 걸 배워야지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응용하고 뭐 이렇게 조금 바꿔서 다른 거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해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아 저거 몰라요. 학교에서 혹시 이 단어 배웠어? 네. 그래. 해피. 무슨 뜻인데? 기분 좋다. 행복한, 기분 좋은이란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똑같이 안 배워도 배운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이거 맞든 틀리든 읽기. 으쌰. 여기 있어요. 예,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앱으로 구호, A의 구호 복습하세요. 뭐야? A의 구. 어딨어요? 그 앱에 있잖아. 전번에 보여줬잖아. 네. 더 안녕. 맞든 틀리든 읽기. 앞에 게 더라고요. 네, 더. 맞든 틀리든 읽기. snail. 네. is. 네. Oh. 선생님 눈치 그만 보고요. Slow. 맞든 틀리든 얘기라 그랬어. 눈치 그만 봐. Animal. Animal. Slow. 오케이. 그 다음에 boat. 어떻게 쓰면 되죠? 오에이가 무슨 소리 내는 거? A에서 배웠, 아, B에서 배웠죠? OA가 뭐 된다? 그래서 이게 뭐였어?
Colt. 이거는 boat. boat. 그래서 호수 위에 작은 배가 있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더. There. There. There is a small. Small. Ooh, small boat. On the lake. Good. There is a small boat on the lake. Boat. Boat. Okay. 그 다음에 그것은 놔두세요. 그것은 빨라, 그것은 느려 할 때 나왔어. It. 그래서 그것은 내 연필이다. It is my pencil. 오케이, 그래서 it 줄여서. 네, 그건 묻는 말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줄여서 it. 습니까? 책에 계속해서 it's fast 이러고 나오죠. It is fast. It's fa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다 있다인데 he, she, it과 함께 사용되는 거. He is. She is. It is. Is. 그녀는 16살이에요. She. She is. 16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보다. 그 보트 좀 봐. 뭐 이럴 때 나오죠. Okay. 영어로. LOOK 하고 뒤에 두 글자 더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룩이 보다고. 그 다음에 뭐뭐를 향하여 란 뜻에 그래서 look at. look at. look at. 오케이. 그 그림 좀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Okay, 그 다음에 빠른 look at the boat. It's fast. 어떻게 써요? Fast. A. 빠른 fast. 그녀는 빠르게 뛸 수 있다가 보이네요. She. She can run fast. Fast. Okay, 그 다음에 그것의 it. 이거는 왜 나왔느냐? 이거하고 전혀 다른 단어라고요. 이건 it is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그것의란 뜻이야. 점 있고 없고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조심하시라고요. It's. Okay. The elephant is eating with its nose. 그것의 코를 사용하여 with its nose. Nose 이렇게 나오네요. Okay, 자동차. Okay,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3학년이 자동차를 영어로 모른다. 큰일이네. Car.
car. car. 그러니까 자동차는 car죠. 그럼 그 차 좀 봐. 그 차 좀 봐. 영어로 그 차 좀 봐. 그 배 좀 봐. 그 뭐 그 기차 좀 봐 했으니까 그 차 좀 봐. 아니 그 배 좀 봐가 뭐였어? 그 배 좀 봐라. 그럼 그 차 좀 봐는 뭐겠어? Look at the car. Car. Hey. 그 다음에 it is 의 줄임말. It. 점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It's. 그것은 그의 나무입니다. He has the tree. Hey, 아이가 애 소리 난다고 난 가르쳐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His tree. It's his tree. Hey, 그 다음에 jet 쓰는 방법은 jet. 예? 알겠습니까? jet. jet. Okay, he owns a luxury private jet. 라고 써 있네요. Okay, 그 다음에 보다. 그것도 어디 나왔죠? Okay, 그 보트 좀 봐라 할 때 나오죠. 할 때 그래 뭐. 오케이, 저 귀여운 고양이 좀 보세요. Look at that. 이건 고양이가 아니고 귀여운이거든요. 고양이 여기 있네요. Look at that. Cute. Cat. Cat. Okay. 고양이를 몰라 영어로. 자동차도 모르고. 예. 아우 민주야 공부 좀 해라. Look. 뭐? 아유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뭘 해도 뭐야 토익 점수는 필요하단다. 그거 뭐예요? 영어 시험 점수.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at at look at 할 때 at 나오죠. 오케이,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합니다가 보인다. We study at school. C-H 여기서 크 소리 났어요. School. School이 뭐예요? 학교. 그건 안 해. 그럼 study는 뭘까요? 네? Study가 뭘까? 공부? 우리? 공부하다겠죠. We가 study 한다. 어디에서? At school에서. 오케이. 민주야, 전부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